강릉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토쇼입니다. 최화 장수기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야외 주차장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A1과 AP가 거의 공동 주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선 모터쇼입니다. 세인트 존스 호텔이 주최한 행사인데요. A1 인터내셔널이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 어떤 행사죠? 네, 오늘은 이제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이랑 같이 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자선 모터쇼라고 해서 위켄플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작은 모터쇼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자선이면 자선 모금을 해서 네네. 뭐 어떤 식으로 모금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서 그 입장 수익이나 이런 건 받진 않고요. 네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쪽 앞에 네. 프리마켓 하시는 네. 분들이 오셔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기증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기서 그냥 그 프리하게 모터쇼만 진행을 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선 모금을 해서 기금을 해주는 네. 아 진짜 좋은 행사네요. 네네. 네. 올해가 지금 2회째잖아요. 아니요. 연혁은 이제 4회째인데요. 아, 4회나 됐어요? 저희는 예. 이제 출전한 지 두 번밖에 안 됐죠. A1 차가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인분들도 동원을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가져 스카이라인 GTR 차량입니다. 명작이죠, 진짜. 네. 와, 오빠 장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오늘 어떤 차가 가장 감명 깊었나요? 저는 이거 그대로 나갈 거야. 그대로 나갈 거야. 아니, 배 안에서... 네,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이 차 아벤타도르고요. SVJ입니다. 람보르기니에서 가장 섹시함을 맡고 있고요. 지금 뒤쪽에 카본 떡칠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예술이지, 예술. 여자 취향입니다. 여자 취향이에요? 아우, 여자들이 이 차 좋아하고요. 이게 남자들 취향 아니에요? 아니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딸 이 차 언제 사주냐면 아주 기둥뿌리 흔들리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진짜입니까? 엄마, 나 이 차 못 사. 자, 오늘 차들이 정말 많은데 네. 이 중에 A1 인터내셔널 차가 제일 많아요. 아, 네네. 많이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어떤 차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저희가 네. 이쪽 구역 슈퍼카부터 시작해서 네. 튜닝카들, 올드카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캠핑카랑 오프로드 차량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모든 연예인의 차가 다 있네요. 네네. 저희가 네. 이제 저희랑 같이 협약관계에 있는 업체들이랑도 해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예. 저기 맨 먼저 있는 차,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차가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신차 가격은 거의 네. 한 10억 가까이 육박하는 차량. 10억이요? 예예예. 예. 10억! 10억!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라는 네. 차량이고요. 네네. 제로 빽이 2.7초 정도로 아~ 엄청나게 빠른 차량인데
이 차량은 사실 속도 그런 것보다 네. 이제 ALA라고 여기 알라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어서 네. 공기 역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네, 멋있는 차량이에요. 네, 네 그렇죠. 코너 네. 돌 때 이게 스포일러가 올라오고 내려오는 걸 조정을 해서 네. 더 눌러주면서 더 그립을 잡아. 그렇죠, 그렇죠. 한쪽으로 그냥 아, 쏠리지 않게끔 네. 언더나지 않게끔. 뒤에서도 6분대로 이렇게 나오는. 엄청난 차입니다. 엄청난 네네. 차. 보기 드문 차. 네, 네 맞습니다. 네. 한쪽판에 이미 판매된 차량. 아, 판매가 된 아벤타도로 SV 차량입니다. 네. 자, 또 차량 또 꽤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건 아까도 이제 ALA라는 네. 시스템 있잖아요. 그 차가 이제 람보에서 처음 장착된 차량인데요. 우라칸 퍼포마테 쿠페라는 차량. 아, 네. 네.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이 차가 이제 양산형 차에서 이제 6분대 이렇게 느려서 아, 네. 기록을 네. 아. 엄청난 차네요. 네. 이 모든 차들이 다 그 정도 성능을 가진 차들이잖아요. 네, 그런 고성능을 가진 차량들도 네. 이제 이렇게 딱 돼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올드카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오늘은 작년에는 올드카 없다고 들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가져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다행스럽게 이제 카즈미가 연락이 좀 잘 돼서. 네네네. 네,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올드카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올드카 중에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제 폴세 종류를 좀 많이 네. 가져다 놨는데 아. 일단 뭐 930 때부터 시작해서 네. 964, 993 저게 이제 마지막 아. 공랭식이고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저 경우는 저 때부터 이제 폴세가 성장하기 시작을 네 그렇죠 엄청 잘 되기 시작하니까 996, 997 그다음 997 GT3 RS 아 이 네. 차례대로 있는 거네요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해놨습니다 네. 그 이 차 같은 경우는 잠깐 930, 설명 좀 해주세요. 930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그 별명이 과부제족이에요. 과부제족이? 네, 왜냐하면 이제 성능이 너무 고성능이라서 네. 이 차를 타고 이제 많이 좀 사고를 냈다 이런 식으로 아하. 그래서 예, 과부제족이라고 부르고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더 구하기 힘든 차량이고 네. 이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차를 그냥 갖고 온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번호판도 실제로 장착이 돼 있어요. 이삿짐으로 가져오셨고 네네네. 일단 964 같은 경우도 지금 네. 폴세 공랭식 중에 인기가 가장 많아서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네. 그 옆으로 이제 993이 마지막 공랭식. 마지막 공랭식. 예예.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화에서도 나오고 네 그렇죠 영화 네, 카에서도 나오는 이름으로 네. 나오는 차량인데 이 차 같은 건 이제 라이트가 옛날에 동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네. 지금은 이제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차잖아요. 그렇죠. 이 차가 이제 공랭식 마지막 버전이면 이 차는 이제 순회식 최초거든요. 최초 버전으로. 그래서 두대는 가지고 있을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다시 라이트가 동그랗게 바뀐 네, 다시 이제 너무 욕을 먹어서 네, 욕을 먹어서 다시 이제 997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는 또 그만큼 또 지금이랑 지금 현재 디자인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또 다시 디자인이 992까지 넘어가면서 네.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이렇게 차들이 있고 네. 이 차 오늘 여기 출전된 전시된 네. 차량만 가격만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아, 50억까지는 안 되고 네.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50억? 예, 예. 죄송합니다 100억 넘지 않을까 싶었는데 100억까지는 안 가네요. 아니요 저도 아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네. 안 된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4억 조금 안 돼서 네, 네. 3억 중반대 그리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한 50억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네. 50억대 규모의 슈퍼카들 네. 네. 클래식 슈퍼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네. 네. A1 인터내셔널이 네. 주최하고 있는 세인트 존슨 호텔에서 자선모금 행사 네, 모터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동차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참가를 한 거고요. 이 문화를 보고 이렇게 관람하고 즐거우신 분들은 이제 저쪽에서 예전에는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고 네. 또 물건을 구매한 수익금을 저희가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호텔 측에서 따로 기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따로 기부를 네. 하신다. 참가비 받아서 이렇게 네네. 저희가 이제 참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행사 네네. 매년 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네. 저희가 이제 강원도랑 네. 잘 이야기가 되면 좀 더 규모 크게 예예 그렇게 네. 진행할 것입니다. 네. 자선모금 모터쇼 발전에 이어가도록 강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